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기죠? 특히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 혹은 첫 직장을 출근하는 초년생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 지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선물, 취직 선물 고민하고 계셨다면 딱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갑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신상품과 클래식한 제품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구찌입니다. 브랜드를 가나다 순으로 가져와서 구찌가 제일 처음이에요. 구찌는 최근 2030 세대에게 정말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클래식함과 트렌디함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입문템으로 딱입니다. 구찌에서 고른 지갑은 GG 마몽카드 케이스 지갑.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신상 컬러가 나와서 다가오는 봄에 잘 어울리는 지갑이라 선택했습니다. 거의 반지갑이랑 다를 바 없이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것이 특징인데요. 거기에 오픈 형태가 아니라서 카드가 밖으로 노출되기 싫다 하는 분들에게 정말 딱입니다. 거기에 컬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페일블루, 라이트 핑크, 그리고 솜사탕같이 예쁜 파스텔 컬러가 있고 클래식한 블랙,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레드, 차분한 그레이 같은 종류가 있어서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또 블랙과 레드를 제외하고는 GG 로고가 금장이나 은장이 아니라 본체와 같은 컬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로고가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또한 감각적입니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기준에 68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디올, 레이디 디올 미니 지갑을 골라봤습니다. 디올의 레이디백의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너무 유명한 디올 레이디백에 카나주 패턴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페이턴트 송아지 가죽, 두 번째는 무광의 매력이 돋보이는 차분한 램스킨인데요. 둘 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페이턴트 가죽이 양가죽보다 스크래치에 강한 편이라 가방 안에 막 넣어놓고 지내도 상대적으로 스크래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컴팩트한 크기지만 카드 슬롯 4개, 패치 포켓 1개, 지퍼 포켓 1개, 지폐 수납 공간까지 지갑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될 정도의 수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DIOR 참이 포인트로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역시 컬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데요. 저는 페이턴트 가죽에서는 세이지 그린 컬러, 램스킨에서는 헤이즐넛 컬러가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다양하게 색이 있으니까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93만원. 세 번째는 루비통입니다. 루비통 역시 클래식하고 유행이 타지 않아서 한번 사면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골라온 것은 빅토린 웰렛입니다. 빅토린 월렛 역시 굉장한 스테디한 라인으로 소재와 색상을 선택하여 고르시면 됩니다. 소재에는 루비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패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는데 다미의 아주르 캔버스, 바이컬러 모노그램 앙프레트, 모노그램, 다미어 에벤, 모노그램 앙프레트로 다섯 가지, 그리고 각각 이 소재 안에서 컬러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추천템은 모노그램 패턴의 로즈 발레린 색상, 모노그램 패턴의 이 베이비 핑크색이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는 모노그램 패턴과 균형을 잡아서 20대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월렛이 꾸준하게 사랑받는 것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넉넉한 카드 슬롯과 지퍼형 코인 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수납하기에 딱 좋습니다. 가격은 소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70에서 100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메종 마르지엘라. 미니멀한 디자인에서 시크한 스티치 4개가 포인트인 브랜드들 다들 아시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선택하는 브랜드고, 이거 어디 거야?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죠.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고른 지갑은 가죽 플랫 지갑입니다. 그레이니 가죽 소재의 가죽 플랫 지갑으로 지퍼가 달려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은 주얼리나 동전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고, 엠보 지갑이라서 이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카드 슬롯 공간이 넉넉하고 컬러를 그레이, 포레스트, 블랙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남성, 여성 상관없이 호불호 갈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선물하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지갑 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용도나 성향에 따라서 키링 지갑, 카드 지갑 등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66만 4천원. 다섯 번째는 발렌시아가. 메종 마르지엘라처럼 조금 캐주얼하고 젊은 느낌의 명품 브랜드죠. 도전적인 디자인부터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제가 골라온 제품은 발렌시아가 페이퍼 미니 지갑입니다. 엔벨로프 스타일의 이 미니 지갑은 20대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동전 포켓뿐만 아니라 지퍼 포켓도 가지고 있는 실용성 있는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카프스킨 소재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한 블랙과 브라운이 있고 눈에 확 띄는 옐로우 컬러와 오묘한 분위기의 다크 그린 컬러가 있어요.
이 다크 그린 컬러가 실물로 보면 무척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다른 지갑들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착해요. 가격은 475,000원. 여섯 번째, 생노랑.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죠. 사실 구찌는 그래도 새로운 컬러 라인이 있어서 소개를 한 건데 생노랑은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넣을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사서 오래오래 쓸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죠? 그랑드 푸드르 엠보스드 가죽 소재 모노그램 컴팩트 지퍼 어라운드 지갑. 긴 말이 필요 없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엠보 소재의 동그란 지퍼가 있는 지갑이죠. 컬러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블랙이 가장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요. 다만 이 지퍼 디테일과 로고를 금색으로 할지 은색으로 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유행을 타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잘 어울리는 지갑. 30대까지는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93만 원. 일곱 번째, 펜디 피카브 마이크로 트리폴드. 피카브 가방의 디자인과 같은 반지갑이고요. 수납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 펜디의 아이코닉한 트위스트 잠금 장치가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컬러가 있더라고요. 무난한 블랙이나 그레이부터 핑크, 오렌지, 퍼플 총 13가지의 컬러가 있습니다. 튀지 않는 걸 선호하신다면 블랙이나 베이지. 가방은 튀는 색 사면 바로 보여서 부담스러운데 지갑은 그래도 가방 안에 넣고 다녀서 오히려 포인트가 주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애시드 그린이나 퍼플도 예쁠 것 같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90만 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프라다. 프라다는 정말 베이직하죠? 특히 프라다에서 처음 개발한 사피아노 가죽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 걱정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품이라고 해서 신주단지 모시듯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피아노 소재의 제품을 골라봤어요. 사피아노 트라이앵글 로고 중지갑을 골랐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입생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거의 다 반지갑이나 카드지갑이었는데 이 제품은 중지갑임에도 불구하고 영한 느낌이 있습니다. 구찌와 마찬가지로 페일블루 색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중지갑이라도 무겁거나 올드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컬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페일블루 말고도 블랙, 페탈핑크, 엘레베스터, 망고, 파이어 엔진 레드 총 8개의 컬러가 있으니까 취향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당연히 중지갑인 만큼 수납 공간은 또 다른 제품들보다 넉넉하죠. 카드 슬롯이 12개나 되고 서류 포켓과 지퍼 포켓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유행타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명품 지갑을 쭉 살펴봤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설레고 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다혜아 언니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